네, 그레이에서 탈피를 하려고 했더니 기타가 회색입니다. 네, 작고 귀엽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저희가 뭐 회색에서 탈피를 하려고 해봤지만 바지가 회색이고 네. 기타가 탑이 회색이고 네. 우리는 계속 회색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그레이색이야. 네, 네. 그레이색이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연초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회색을 입고 온 게 사실 이 회색 분자라는 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리뷰어로서 가장 적절한 아주 좋은 말이네요. 네, 색깔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우리는 회색 분자로서 계속해서 악기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네, 고정관념 없이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그레이세기아 시리즈를 통해서 초심을 네. 다잡는 그런 네.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씨와 함께하는 그레이세기아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은총 씨가 멋진 연주로 또 저희를 안 그래도 기타가 좋은데 더 좋게 느껴지게 좀 현혹을 좀 시켜주셨는데 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현혹시키는 네, 연주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엄청 비싼 기타거든요. 엄청 비싼데 너무 비싸요. 네, 진짜 너무 비싼데 왜 비싸냐? 한정판이라서 이게 사실 리미티드? 이 BFR 모델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커스텀샵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이 중에 비싼 것들이야 라고 확실하게 그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뮤직맨은 커스텀샵이라는 이름 안 쓰고 이 BFR이라는 이름 써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이 어니볼 해서 어니볼에 그 볼을 써갖고 볼 패밀리 리저브. 볼 패밀리 네, 리저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체가 인증한 고급 최고급 모델들이야 네. 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BFR이 붙으면 이게 뮤직맨의 커스텀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커스텀샵 중에서도 전 세계 75대 한정판. 한정이죠. 없겠죠. 리미티드. 네. 그렇죠. 리미티드에다가 커스텀샵에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가가 685만 6천 원이에요. 네. 700짜리 뮤직맨은 또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리 볼패밀리 리저브라고 해도 막 한정판이 아니면 보통 500만 원대면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가가 685만 6천 원. 거의 700이죠. 지금 30%를 내리눌러서 479만 9천 원. 30% 가는 거의 500 거의 500돈 엄청나게 비싼 기타입니다. 근데 정말 사운드도 좋다는 거. 우리가 어쨌든 지금 오늘 하는 기타들이 연초에 나오는 기타 만들었나? 응. 예. 연초에 나오는 기타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대되는 기대주들을 사장님이 네. 좀 올려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진짜 다들 초면인데 굉장히 초면이죠. 다들 초면인데 굉장히 진짜 엄청난 퀄리티를 다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 보면 편의점에서 팔게 생겼는데. 이 맨날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뮤직 매니저가 479만 9천 원입니다. 예, 카카오페이 대 포인트 정리. 네.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예. 네 바로 저희가 옛날에 뮤직맨 나오기만 하면 맨날 삐 300만 원입니다 맨날 했었는데 이제 479만 9천 원 대단한 가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코드 달린 기타 뮤직맨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스틸 블루 플레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완전 강력한 록 사운드를 위해서 특수 제작된 모델이라고 해요. 어쩐지 락킹하더라고요. 락킹하더라고. 네. 기본적으로 뮤직맨 자체가 락킹한 사운드 잘 뽑아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좀 막 대놓고 락킹한 건 아니고 항상 뭔가 좀 그들만의 네, 그런 약간. 기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대놓고 락킹하겠다. 두 개의 고출력 커스텀 디마지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오늘 리허를 하는데 저기 아이바네즈 할 때는 정작 던컨 듣고 하고 뮤직맨 하고 지금 디마지오를 듣게 생겼어요. 특이하네요. 오늘 이제 신기한 날입니다. 자, 이게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네.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USA 전장 93cm. 아이고, 원래 잘했다. 작은데 뮤직맨에서 나오는 존 페트루치 모델들도 94, 95 막 이래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덩치 크신 분들이 들으면은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 느낌 살짝 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아담한 체구의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네. 예쁜 네. 기타가 네. 사실 뮤직맨이거든요. 93cm 전장에 무게 3.34kg 가지고 있고요. 두께 43mm, 12플랫 뒤뚤레 75. 전체적으로 다 아담입니다. 앙증맞네요. 그냥 다
아우, 그렇습니다. 귀여워. 정말 작은 고추가 매운 느낌에 그렇죠. 사람 손이 크기가 이만한데 네, 네. 그렇죠. 두 개면 다 덮일 네.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스케일은 항상 물어보시는데 선생님이 네. 스케일 짧은 거 아니냐는데 스케일은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이에요. 근데 단지 이게. 하관이 짧아가지고 보통 저 뒤로 한 7cm가 더 있는 거야. 다른 기타들은 그리고 다른 기타들은 대가리도 큰데 아, 얘는 그렇죠. 대가리도 요만하잖아요. 뮤지맨은 원래도 머리가 작죠. 네. 소두의 하관 작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 저기 관상으로 보면 엄청 심술궂게 생긴 관상이에요. 호빗이네요. 호빗. 이렇게 작고 그런데 어쨌든 요게 그래서 작은 거지 스케일 길이 자체 스탠다드라는 거. 네. 진짜야? 네. 진짜예요. 재보고 싶어 봐. 아주 재드릴게요. 야, 자 648mm 나옵니다 이거.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네, 여기다 딱 놔주시면은. 네. 그렇죠. 648 나오죠 지금. 와. 자 아, 뒤집어 보시죠. 25.5인치.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여드려야지. 자 25.5입니다. 와.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 없죠. 딴 게 긴 거 아니야? 여기서 밑장 빼기를. 네 그렇습니다. 자 20 네 피겨드 웨이플탑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여기 이제 스틸 블루라고 이 모델명 이름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색깔 좋대요. 네. 쇠 빛나는 네. 청색. 진짜 예뻐요. 네. 색이. 쇠청. 네. 스틸 블루라 그러면 총색인데 총알 총색. 그렇군요. 은총시색이 아, 스틸이에요. 네. 제대로 은총시 시그니처다 이거. 은총시색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은총시색이죠? 오늘 다 욕 같죠? 다 욕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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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에 피겨드 메이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하필 회색이야? 네. 회색빛이 도는 그리고 푸른빛이 도는 네. 네. 이게 총알색? 네, 스틸 블루, 총색. 블루 스틸이 총색인데 네네네. 스틸 블루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총에 좀 가까. 은총시색. 은총의 네. 색깔인 것 네. 같아. 네, 은총시색.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디는 베이스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하이그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에 네, 네 개는 이게 버드아이 메이플. 네. 살벌하게 살벌한 눈알이 눈알에 살벌하게 들어가 있죠.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딩이 새까맣게 양쪽으로 네. 더블 바인딩 두 저기 까맣게 들어가 있고 오우. 네, 메이플 지판을 올렸는데 올라간 지판도 역시 버드아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헤드머신의 쉘러 4대 2 헤드머신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쉘러 좋죠. 네, 그리고 뒤쪽에 5 볼트 온 뒤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특유의 바코드. 네. 흑산도 홍어 막 이런 거에도 좋은 거에 바코드 달려 나오죠. 맞습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너비 41.3mm 역시 컴팩트하고요. 네. 그리고 락킹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역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 네. 공유는 10인치 254mm 네. 만져요. 허허, 그것도 네. 이상하네. 네, 특이하죠. 9.5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0. 네. 스케일 길이 648mm 의혹이 있어서 직접 재봤죠. 네. 22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프렛이고요. 뮤직맨 커스텀 마운드 디마지오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컨트롤. 진짜 컨트롤이 정말 하나요. 단촐하죠? 네. 저거 교영씨가 좋아하는 컨트롤 네. 볼륨 하나 있고 3위 픽업 셀렉터 있는 네 브릿지는 뮤직맨의 모던 더블 락킹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강력한 사운드와 트리키한 아밍 플레이까지 가능한 네. 모델이죠. 자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벤더 네. 클린턴이고요. 확실히 험버커네요. 부드럽고 좀 매갈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두껍고 네 기본적으로 네. 두께감이 네. 있어요. 네. 이거 좋아요. 쌍검이 엄청 네. 좋습니다. 오. 네. 기본적으로 험들이 조금 부드럽고 네, 부드럽고 좀 두텁고 네. 쌍험에서 팍 튀어오르면서 네, 네. 네. 한번 해볼게요. 폴리몬, 머큐리, 그리고 네. 프리즘 부스터. 네. 쌍업이 소리가 빡 올라와요. 마샬로 옮겨가서 네, 클린턴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마샬 좋아요. 마샬의 날카로움과 얘의 둔탁함과 섞여가지고 네, 좋은 밸런스가 나오네요. 밸런스가 기가 막혀요. 아, 사운드 좋아요. 너무 비싸.
그게 디마지오 특징이에요. 네. 제가 느끼는 네, 항상 네. 프론트 픽 없어요. 네. 요것만 잘 알아둬도 아 저 디마지오구나 아니구나 딱 알 것 같은데. 네. 자 마샬에서 네, 메이킹 프리즘 머큐리 폴리문입니다. 네. 빡치고 올라오죠. 드라이한 앰프인데 마샬이 네. 이 음장감이 확 생기고 신기한 게 험버커 험버커가 이게 1 플러스 1인데 이걸 합쳤을 때 1 더하기 1은 한 3, 4 되는 네, 것 같은 그 느낌의 쌍홈 사운드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네요. 지나가니까. 네. 팬더의 양쪽으로 하면 굉장히 게인을 한번 네. 팬더 게인 네. 메이킹 해볼게요. 게인 일단 네. 레드 락스만 해보겠습니다. 네. 아 씨, 아우 야 좀 허리를 절로 숙이게 되네요. 지금 레드락스 프리 그러니까 개인이 네. 9시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네요. 오 12시인데. 와 이 와 이 쭉쭉쭉. 와 일단 와 와 이거 멋있네요. 와, 좋네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밑단이 진짜 두께감 장난 아니죠 진짜. 통삼겹 막 먹는 그러니까, 느낌 같은. 마샬 게인 한번 볼까요? 와 대박이네요. 마샬 게인. 네 마샬 자체 게인. 우와. 메이킹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잘 그냥 게인은 끄고요. 네. 프리즘 레드락스 폴리문 모큐리입니다. 이렇게 치니까 거의 뭐 슈퍼 게리무어. 네. 슈퍼 게리무어.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엄청난 사운드 잘 들었어요. 아, 이 사운드 진짜 좋아요. 진짜 좋네요. 좋은데 비싼 게 진짜 나나나의 흥이네요. 아, 정말 사운드 멋있습니다. 아, 아니 이게 그 정말 그 500만 원? 6번 줄에서 백킹 톤 칠 때 그 두께감이 네. 완전 대박. 와, 쭉쭉쭉 오는 네. 거 있죠. 이거야말로 진짜 중중자중이죠. 네. 네, 중중자중 이 엄청나네요. 자, 요것도 역시 총튜브. 총튜브. 네, 총튜브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사운드 진짜 좋네요. 네. 이거는 사운드의 퀄리티만 가지고 논한다면은 거의 뭐 탑기어 수준의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가격입니다. 네, 멋진 사운드를 보여준 볼 패밀리 리저브의 전 세계 75대 한정판 엑시스 BFR 스틸 블루 철청. 네. 네. 철청. 철청. 네. 근데 이거 BFR이면 거의 커스텀샵 하이급인데. 네, 커스텀 최상위급이죠. 최상위급인데 여기 이런 것도 이제 뭐 장원에 들어가고 그러나요? 아, 얘요? 예. 근데 보면은 사실 가격이 뭐 엄청나게 500만 원 위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뭐 장원에는 안 넣는데 얘는 지금 할인가가 479라 애매해요. 늘 수도 있다. 늘 수도 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늘 수도 있다 정도. 네. 네. 기준 우리가 뭐 레다 이런 거는 안 넣잖아요. 안 넣잖아요. 네. 근데 얘는 늘 수도 있다. 예. 아, 네. 그 정도. 근데 탑기어 넣을 만큼 점수가 나올까가 문제죠. 아, 네. 가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정판을 문 줄여. 고장났어. 75대 한정판이고요. 선생님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막 작은 고추가 몇 다 뭐 이런 식 드리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좀 식상하죠. 네, 식상하죠. 저는 예,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회색 고추가 더 맵다. 그렇군요. 회색 고추가 더 맵다. 네. 기타가 커서 부담스러우셨던 여성분들 이 기타가 딱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여성분이 많이 쳐요. 네, 요즘에 뭐 잘 어울리고 아담한 체구를 가지신 분들은 뭐 사실 뭐 학생들도 좋고 근데 문제는 네, 가격 때문에 그렇죠. 가격 때문에. 네, 저는 한 줄평 75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75분 75대 네. 한정판입니다. 네, 이 기타를 구매하게 되실 뭐 그 어떤 목적이든 어쨌든 네. 이 기타를 구매하게 된 75분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야, 이거 점수 뭐 어떻게 줘야 되는지 좋습니다. 네, 점수 끝내면 그다음 8.5, 8.6, 8.6. 그렇습니다. 다들 가격 때문에 지금 한 1점씩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할인을 해서 479만 9천 원인 게 뭐 30% 할인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래도. 네. 네. 근데 기타는 진짜 잘 만져. 정말 좋습니다. 네, 기타 아주 좋아요. 비싼 것도 좀 심심해. 뭐 그런 건 좀 있죠. 심심해. 네, 그렇죠. 네. 돈도 그렇죠. 없고 좀 뭐. 하지만 네, 것도 정말 없고 뭐. 사운드가 좋은 기타였다는 네네네네네. 거 그거는 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너무 돌직구야 근데 맞아요 정말 이거 강속구 하나 있어요 그냥. 네 그걸로 조져버리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돌직구 같은 기타 BFR 스텔블루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안 일어나도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새해의 벽두부터 아주 좋은 기타로 정말 멋진 사운드들로 2019년 기어타임스 해방의 년도 네. 기해년 잘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은총씨 다음에도 또 조만간 네. 멋진 연주 또 들려주시러 오시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레이 세기야 특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